비타민C의 파괴범 담배 연기. 지금부터 비타민C의 파괴범인 담배 연기에 대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준비물로는 2,6-디클로로인도페놀나트륨용액, 레몬즙, 담배, 증류수, 비커, 스포이트, 유리막대, 페트병, 점화기가 있습니다. 레몬즙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원래 2,6-디클로로인도페놀나트륨용액의 색깔은 이처럼 청색입니다. 하지만 인도페놀 용액이 비타민C와 반응하면 무색이 됩니다. 이것을 이용하여 담배 연기가 비타민C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확인해 봅시다. 먼저 페트병에 담배 연기를 모아둡니다. 비커에 레몬즙을 미리 짜놓습니다. 두 개의 비커에 증류수를 40ml씩 넣습니다. 증류수를 넣은 비커에 인도페놀 용액과 레몬즙을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. 위 비커 중 한 개를 담배 연기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놓고 흔듭니다. 용액의 색깔이 점점 파란색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는 담배 연기가 레몬즙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이상으로 비타민C의 파괴범 담배 연기 실험을 마치겠습니다.